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건대에 왔는데요. 블로그에 리뷰도 엄청 많고 느끼한 참치 이런 게 땡겨가지고 대뱃살로 아주 느끼한 거 먹을 거예요. 참치가 약간 전문인 것 같아요. 대뱃살을 시켰어요. 이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뱃살은 먹어봤는데 배꼽은 처음이라서 이것도 시켰고 이렇게 시켰어요. 너무 기대된다. 이게 오도로고 이게 배꼽살이래요. 이게 연어 한 머리당 두 개 나온대요. 와, 근데 진짜 반짝반짝 빛난다. 서비스래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메로구이. 맛있겠다. 저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건 따뜻할 때 먹겠습니다. 우와, 메로구이가 서비스라니. 심지어 엄청 큰데요? 아, 완전 고소해. 아, 이거 진짜 맛있는 부위다. 뼈까지 씹어 먹고 싶은 맛이다. 와, 드디어 다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시킨 건데 이거는 서비스예요. 의도치 않게 엄청 많아졌네요. 와, 맛있겠다. 얘 참치 대뱃살 사시미예요. 와, 진짜 윤기가. 와, 식감이 일단 장난. 완전 녹진하고 미쳤다. 그냥 기름지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식감이 완전 녹진한데요? 약간 아삭아삭거려요. 그리고 적당히 차가워요. 딱 좋아요. 그건 또 뭐예요? 서비스예요. 아, 여기까지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서비스가 이렇게 퀄리티가 이게 커서 이렇게 발라먹나 봐요. 간장 맛이 세지가 센 간장 맛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딱 감칠맛만 돋궈주는. 아, 식감이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신기했던 거 참, 그러니까 연어 배꼽?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크네. 뱃살은 제가 진짜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배꼽은 처음 먹어. 완전 영어 이불 같은데요? 뱃살이랑 비슷한데 뭔가 다른데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오독오독해요. 아, 진짜 맛있다. 느끼에 느끼를 더 먹어. 근데 참기름도 진짜 맛있는데 진짜 심플한 간장이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해요. 아, 너무 좋은데 식감이? 약간 초장은 삭 튀긴 한데.
근데 참치 맛은 확실히 많이 가리네. 얘는 서비스 곱창? 얘는 오도로 초밥입니다. 우니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와 맛있겠다. 약간 맛은 다른데 게딱지 먹었을 때 그 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딱지 느낌. 근데 맛은 달라요. 근데 그 느낌 식감이 되게 변태같고 맛있다. 예, 새우. 오, 청색은 처음 보네. 원래 이런 대가리가 맛있거든. 원래 이거랑 운이랑 같이 먹는 것 같은데 저 그냥 따로 먹어볼게요. 이것도 진짜 고소한데 이거를 먹다 이걸 먹으니까 되게 슴슴하게 느껴져요. 근데 운이가 너무 맛있는데요? 뭐야 이거 묵은지 왜 이렇게 맛있어? 김치 맛이 살짝 느껴지는 묵은지. 근데 저 막 젓가락이 흘러요. 이 기름도 없는데 왜 흐르지? 윤기가 이 부분이 되게 오독오독거려요. 어우 막 머리 끝까지 느끼한데 너무 맛있다. 완전 사치. 와 미쳤다. 연어가 진짜 신선하다. 아 그리고 얘는 석화입니다. 불? 엄청 크네. 여기는 애들 존재감이 다 커요. 엄청 커요. 이건 초장에 찍어먹고 생각보다 이 조합이 맛있네요. 간장이 비슷한 것 같아.
우유가 진짜 오히려 이게 너무 약간 느끼해서 우미가 되게 담백하게 느껴져요. 매판이라서 뭔가 매운 것만 먹고 그럴 줄 아시는 것 같은데 파스타도 까르보나라만 거의 먹거든요. 이런 새우 너무 좋아해요. 전 익힌 새우보다 이런 생새우를 좋아해요. 얘 진짜 맛있는데 얘네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진짜 사이드 같아. 이거 진짜 이거 있어요. 개불. 저 진짜 개불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의 최애 개불.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렇게 개불을 세 개씩 이렇게 꽂아 먹는 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데요? 1년치 참치 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저를 관찰하니까 처음에 맛있게 먹다가 김치를 계속 먹네요. 근데 단점이 몸이 너무 춥다. 좋은 게 참치가 엄청 진짜 완전 진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조합해 먹어도 참치 맛이 묻히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었어. 눈물 날 뻔했어. 약간 물릴 때쯤 이렇게 먹으니까 좀 짠네. 약간 안 어울리는 조합이긴 한데 궁금하니까. 마지막 참치가 너무 세서 얘가 아무 맛이 안 느껴진다. 근데 맛있어요. 생명수. 제가 오늘 참치가 갑자기 너무 급 땡겨가지고 여기 오픈하자마자 전화해서 왔는데 너무 기름지고 너무 맛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참치 좋아하시는 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